말을 잘해야지. 아, 저 잔을 채워보세요, 또. 이제 현재는 뭐 말 못해도 돼. 이제는 말 못해도 된대, 이제. 말을 잘해. 말은 많이 해요, 누는데. 안 하면. 우리 작은 형, 이제 건배해줘야겠다. 어, 그래도 나도 사전에 좀 준비 좀 했어야 되는 거. 아니요, 아,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. 어제 큰형님하고 통화했는데, 아까 제가 이제 큰형 그 탁구장 그 사진 올 때, 한결같이 이제 애들이 하는 거를, 야, 너보다 더 젊어 보인다. 근데 큰형님한테 그랬어요. 일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건강하신 겁니다. 바쁘시니까 못 오셔도 사진 찍어야지. 얼마든지 옆에 아빠 저기 건배하는 거 너무 집중했어요. 아, 찍는 거? 이거 한 말씀 더 드릴게요. 미안해. 어제 그러면서 이제 안 했는데 앨범을 이제 이렇게 혼자 이제 못 신고 이렇게 넘기는데 큰 형님이 그 엄마 그 칠순 때 이렇게 업어드리는 그 맞아 있어. 네. 그냥 못 신고 넘기려다가 무슨 생각이 버뜩 들었냐면 어? 지금 우리 큰형님이 당시 우리 엄마보다 더 지금 나이가 더 들었는데 그 생각이 퍽퍽 들더라고요. 아, 그래서 큰형님한테 건강이 정말 최우선입니다. 그리고 일이 있으시니까 건강하시는 겁니다. 저도 뭐 은퇴를 했지만 그 일부러 막 일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. 또 그냥 막내지만 다 그냥 우리 큰형님서부터 조치에 대해서 매형들까지 다 오래오래 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은 8남매 스위트홈이니까 언제든지 오셔갖고 커피 드시고 이렇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로 저도 하겠습니다.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! 위하여! 오! 오! 아우, 준비들 많이 했어! 더 낫네! 그러게, 아유. 말 잘못된다는 거 진짜 술 맛나네, 이거. 저는 이래서요! 시간이 안 돼요. 그래서 아, 빨리 와, 빨리 와, 아, 빨리 와. 아니, 아니, 아, 안 오세요. 아유. 뭔데요? 예 없어. 아, 그래요. 예 없어. 뭐예요? 없다고. 그때 남석이 동생 정육대 때 제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야,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? 진짜 나랑 좀 이렇게 똑같을까? 후회는 이해했어요, 사실. 오늘 참 뿌듯합니다. 기분 좋습니다. 네. 자랑스럽습니다. 아, 그럼 됐네. 우리, 네. 어, 말만 잘하네. 다 이렇게 행복하게 잘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. 말 잘하는 사람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다. 아멘! 할렐루야! 어. 말로써 표현하는 사람보다 마음으로, 가슴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더욱더 좋습니다. 아멘! 우리 팔남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! 위하여! 제가 어젯밤에 연습 많이 했나 봐. 잠 못 잤나 봐. 많이 했는데. 어젯밤에 잠 못 잤나 봐, 쟤. 안 시키면 큰일 날 뻔했어. 그러게. 준비를 안 했더니요. 준비를. 혹시 몰라가지고. 오호. 아우, 오늘 큰일 날 뻔했네, 진짜. 아니 밤새 준비하느냐고 고생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 아무것도 못해. 연설물도 또 내가 또 닭도 또 쳐야 되는 거 아니야. 아, 신경 쳐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맛있다. 내년 2월달에 오산시 체육회장 출마해놓을 건데요. 미리 연습해놓은 거야. 장갈 잘 들었구나. 차점을 잘 만났구나. 차점 그렇게 느낍니다. 야, 입이 맛있는 거네. 처음 먹어보네.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. 다들야. 형님들이 같이 이렇게 노니까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.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는 못해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게 그때 없을 거야. 아, 그래. 만남을 가짜! 이런 걸로. 응? 그럼 가짜 해? 어? 만남을 가짜 해요? 어. 내년에 만남을 위하여! 위하여! 감사합니다. 아우, 대단합니다. 우리 신랑 최고입니다. 우리 신랑 최고래요. 이게요, 영양동식.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. 아우, 이란 우리 그 장석이랑 장석이, 아우, 너무 고생했다. 장석아, 너무 맛있다, 야. 야.